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짠, 아주 짱짱한 IP의 파워를 보고자 준비해온 가챠들이에요. 이것들도 신상들이고 이거 한번 지금 바로 구워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짠, 이렇게 모아봤는데 색깔들이 다양하죠. 이거 한번 살짝 분류를 해볼까요? 제가 또 실망시키지 않을 만한 초인기 가챠들로만 들고 왔답니다. 짠, 이렇게 대강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들고 온 거는 네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카드캡터 체리, 이 앞에는 농담곰, 그리고 여기는 커비,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한리오. 미쳤죠, 라이너? 짱짱하게 들고 왔으니까 저희 하나씩 열어봅시다. 뭐부터 열어볼까요? 산리오부터 열어봅시다. 짠! 이거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네. 쿠로미가 보이죠? 산리오 재물이즈 보석함 가챠인데 쭉쭉 뽑아주죠, 아주. 이거는 헬로 수미코 가서 뽑아갔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아직도 구하려면 구하실 수 있는 가챠입니다. 이게 발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짠! 이렇게 보면 오늘 등장한 쿠로미는 보라색으로 나왔네요, 보라색. 짜잔, 이렇게 보라색 쿠로미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도색이, 해골 도색이 조금 나갔죠. 그래도 귀엽게 생겼고, 여기다가 기존이랑 똑같이 이렇게 딱 앉혀주면 짠, 이렇게 예쁜 쿠로미 보석함 가챠가 되겠습니다. 라인업은 보시면 산리오 재물이죠. 벌써 6탄이군요. 6탄인데 캐로피, 쿠로미, 마이멜로디, 그리고 폼폼프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세 가지 가져온 것 중에는 두 개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전탄일 거예요. 이 전탄은 뭐냐면 2021년, 2022년 산리오 캐릭터 대상 불굴의 입지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짠, 시나모롤이 되겠습니다. 시나모롤 인기가 와 1위? 두 번이나?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짠, 귀엽긴 하다. 그쵸? 애기 시나모롤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네요. 근데 받침대 색깔은 약간 쿠로미랑 거의 비슷하네요. 살짝 다르긴 달라요. 이렇게 귀엽죠? 얘는 5탄이지 않나? 5탄입니다, 5탄. 제가 이거는 포차코 뽑으려고 했는데 포차코는 못 뽑았어요. 아, 근데 살걸. 근데 이제 여기 얘 때문에 얘가 나올까봐 못했어요. 근데 피아노도 귀엽고 귀엽긴 귀엽네. 근데 한교동이랑 피아노는 어디 걸릴 데가 없어가지고 액세서리 넣기에는 좀 부적합하죠. 여기 머리에 반지 하나 올려놨는데 사실상 그냥 장식용이다. 시나모롤이나 뭐 포차코는 귀에다 뭐 걸 수라도 있지. 조금 그렇네. 어쨌든 이건 5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남겨놓은 게 뭐겠어요? 노란색 우리 귀염둥이. 하나 둘 셋. 짜잔! 너무 귀여워, 진짜.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짠! 이렇게 머핀이 옷을 입고 있는 폼폼프린이 나왔거든요. 뒷모습은 이렇게. 진짜 너무 귀엽다. 미쳤어요, 짠. 귀여운 프린이가 머핀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전에 뽑았던 폼폼프린 이 재물이즈도 제가 들고 왔거든요. 짠! 이렇게. 차이. 살짝 노란색이 조금 더 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너무 귀여워. 진짜 이 시리즈 강추. 이것도 여러분, 이 정도 귀여움은 진짜 사야 된다. 라인업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전 거는 제가 한교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꽝이 하나 있었지만 여기는 나름대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빨강 마멜이랑 캐로피도 귀엽더라고요. 사실 캐로피는 친구가 뽑았는데 친구가 들고 갔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도 보여주려고 들고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짠, 이렇게 폼폼프린 선풍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메나미조조에 뭘 좀 사러 갔거든요. 뭔지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사장님이 또 이걸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풍기인데 이렇게 손으로 하는 선풍기거든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 폼폼프린 이렇게 폼폼이 흔드는 거 보이세요? 미쳐버린 것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나름 시원하긴 해요. 시원한데 소리가 근데 조금 나네. 폼폼프린 선풍기까지 잠깐 함께 봤고, 그 다음에 뭐 볼 거냐면, 뭐가 해야 되지? 농담곰 볼게요. 농담곰 가챠는, 아, 제가 이거 한 두 달 된 거 같은데 이걸 이렇게나 못 열어봤네. 자, 하나 둘 셋. 짠. 짜잔. 우리 담곰이가 이렇게 크루아상을 들고 있는데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 맹숭맹숭, 밍숭맹숭한 표정이랑 빵 들고 있는 모습. 너무 소중하게 들고 있지 않아요?
이게 또 안전뱅이 가챠라서 이렇게 딱 앉혀놓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면 짠, 나가노 쿠마하고 저번 시간에 이 아기 농담곤 보여줬죠. 이번 라인업 이렇게 나왔고요. 개당 300엔 기탄 클럽 가챠입니다. 저는 발매 전에 예약해놓고 구매를 했어요. 발매하면 소량 또 풀렸는데 이미 담고미의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품절이더라고요. 두 번째, 짜잔,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아가담곰이, 아가담곰. 이거는 인스타그램이었나 트위터였나 한번 봤는데 야가동곰이만 엄청 모아놓은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엄청 귀엽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짜잔, 짠, 모카 프라푸치노를 마시는 담곰이 같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여기 가까이 보면 귀염 터지는 게, 스타벅스 세일엔 자리에 담곰이 얼굴 그려져 있어요. 너무 귀여워. 빨대 보면 스타벅스죠? 종이 빨대? 대마리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하나 둘 셋, 짜잔. 다음은 야 이것도 너무 귀여워. 짠, 뒤에다 이렇게 등 받침 베개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의 모습이죠.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담곰인데 팔도 짧고 얼굴도 커가지고 스마트폰을 본다기보다 턱에다 대고 있는 느낌이죠. 귀여워라. 녹색 핸드폰 케이스를 쓰고 있네요. 카메라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 힐링이다, 힐링. 다음, 자, 하나 둘 셋, 짜잔. 이거는 약간 기본 담곰이 같은데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는 담곰이가 나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야 뭐야. 이렇게 자세도 기본적으로 나와있죠. 농담곰 소프비 피규어가 나가노 마켓에서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구매를 했는데 하나만 구매한 게 아니고 여러 개 구매했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만엔 이상 구매해야 무료 배송이길래 무배 또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질렀습니다. 그거 9월에 발매 예정인데 그때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은 짜잔, 짠,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맛을 음미하는 고황, 밥 먹으면서 음미하는 담곰이죠. 이게 눈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눈 여기 있어요. 미간 옆에 조그만 게 눈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은뱅이 가챠 6개 담곰이 피규어 열어봤고요. 그 다음은 이거 되게 특별하고 제가 또 아주 빠른 손놀림으로 구해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드캡터 체리 토소 피규어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토르소 피규어. 그게 2탄이 발매돼서 짠, 이렇게 이번에는 세트로 들고 왔거든요. 짠, 파츠가 이렇게 있고 짠, 이렇게 체리가 입는 옷이고 사쿠라가 쓰는 모자까지 이렇게 같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를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이 가챠도 인기가 엄청 많아서 나오자마자 재판을 했는데 재판한 게 지금 아직 매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또 있는데 그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짠, 이렇게 체리가 입는 옷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거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이 옷은 아시죠? 이 옷은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예쁜 옷이 나왔죠, 진짜. 옷만 나왔나, 이거? 아무래도 이 앞에 나온 옷보다 좀 더 옷에 디테일이 많아서 이건 옷만 나왔나 봐요. 짠, 이렇게 조립해주면 체리의 옷 가챠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개 뒤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는 이 띠즈를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가챠가 전체 네 종인데 이거랑 얘랑은 같죠? 근데 얘는 이렇게 캐로가 있습니다. 캐로. 얘는 레어 버전이에요. 레어. 레어 버전이고 얘는 일반 버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스탠드 색깔도 다르죠? 레어라고 써줬죠? 근데 제가 바로 저기 있는 레어 버전을 구해왔습니다. 한 카톤에 얼마 들어있지 않은 그런 가챠인데 제가 호다닥 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산 데 말고도 레어를 판매하는 데가 있기는 했는데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걸이에 돼 있는 도색부터 좀 다르죠? 저는 그냥 굳이 이거 색깔을 바꿀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금액을 조금 추가를 하면 일반 버전이 아니라 레어 버전으로 보내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레인몰이라는 데고요. 가챠 같은 거 골라서 살 수 있게 조금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저한테 더 물어보셔도 저는 모릅니다. 짜잔, 레어 사양의 카드캡터 체리 토르소 가챠입니다.
크기도 엄청 크죠. 12cm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 보면 레어 사양이라 이렇게 캐로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옷은 이렇게 펄 마감이 되어 있네요. 반짝반짝하고 예쁘죠. 그래서 총 이렇게 3개 함께 봤습니다. 이제 제가 산 거 제 개인적인 만족으로 사는 건데, 항상 이렇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다 보면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차라는 게 사실 나오는 게 일정도 빡빡하고 일주일만 뒤여도 다른 가차가 나오고 그래서 회전율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사고 이렇게 또 모아놨다가 리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컨텐츠가 될 만큼, 그리고 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시간이 보통 1-2주는 걸리기 마련인데, 찍고 편집하고 하면 그때 되면은 이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정보는 제가 간간이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거든요. 뭐 어디에서 뭐 산다, 어디에 뭐가 떴다 이런 거 올려드리니까, 혹시 제가 구매하는 게 좀 자기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도 참고해주세요. 품절이다 이러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말씀드리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지막 가차 열어볼게요. 마지막 가차는 컵입니다. 컵이 짜잔, 이거는 컵이 능력 가차 2탄입니다 능력 가차 1탄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고, 그게 이렇게 2탄이 나올 줄은 잘 몰랐는데, 짠! 첫 번째는 이렇게 매지컬 커비 같죠? 매지컬 커비. 이번 2탄도 라인업이 아주 예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잘 안 보인, 잘 고정이 안 되네. 이렇게 호다닥 달려가는 모습의 커비인 것 같은데, 귀엽죠? 커비는 뭘 해도 귀엽다. 제가 보기엔 이거 어떻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짜잔. 두 번째는 허리케인 커비가 나왔습니다. 머리에 회오리 모자를 쓰고 있는, 짜잔, 이렇게 회오리 모자를 쓰고 있는 커비가 나왔거든요. 귀엽다. 그리고 이런 회오리 모양 파츠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발을 이렇게 딱 디딜 수 있게 이렇게, 짠. 귀여워라. 머리에 이렇게 회오리 모양 이렇게 나오던데 귀엽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가 마지막 거인 빨간색 파이어 커비랑 비슷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나 둘 셋, 짜잔, 예뻐.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예쁘다. 세 번째는 짠, 이렇게 큐피드 커비가 나왔어요. 이거 예쁘잖아. 이렇게 사랑의 화살을 당기고 있는 큐피드 커비가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짜잔. 와, 귀여워. 되게 잘 나왔다. 되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큐피드 커비.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가차, 짠. 이게 반다이에서 이 커비 가차 시리즈는 잘 내주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너무 예뻐. 파이어 커비거든요. 와, 이건 진짜 탐낼만한 것 같은데? 2번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2번까지 모두 완성을 했고요. 너무 예쁜데 이거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내야 되니까 커비만 내지 말고 웨이들디도 좀 같이 내달라는 저의 바램. 아, 이거 잘못, 내가 이때 반대로 보고 있었구나. 발을, 그래 그렇지, 이렇게 꽂는 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쩐지.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또 저랑 같이 가장 핫한 가차, 가장 귀엽고 인기 많은 가차만 제가 또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렸는데요. 농담곰 산리오 체리 커비? 이 정도 라인업이면 이 중에 좋아하는 게 하나는 있겠지. 가차들이 갈수록 퀄리티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좋아지고 더 귀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데 재미도 있고, 저도 사는데 컬렉션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차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사실 다 마음에 들어. 예쁘니까 샀으니까. 오늘도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